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룩앤마이 트위디 가을 싱컬러 라이브 방송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체크 아트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트위디 블랑을 도포를 해줄게요. 자, 이 체크는 트위디 블랑을 먼저 도포하는 방식의 체크예요. 자, 손에다가 바르실 때도 한 번에 많이 양을 뜨지 마시고 조금 소량으로 뜨셔서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큐티클 라인이 정말 잘 빠져요. 이 거친 질감을 인데도 불구하고 큐티클 라인이 정말 부드럽게 잘 따지기 때문에 바르기가 뭐 힘들다 그런 말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에다가 시술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쓱 닦아주세요. 끝부분이 조금 거칠거칠할 수도 있으니까 경화하겠습니다. 자, 인디핑크 컬러 덜어줄게요. 이 체크아트 할 때는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C1 미니어벌, A1 슬림 라이너. 트위디 블랑은 무조건 투콧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젤 스티커 묻혀가지고 미경화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끈적임이 안 남을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니어벌 브러쉬. 이때도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양을 도포를 하게 되면 이 질감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소량만 사용을 해서 체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 그리실 때는 이 브러쉬의 앞머리 부분만 있죠? 얘를 이렇게 꾹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머리 부분만 이용해서 살살살살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 넓이는 조금 두꺼운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 가운데 붉은 거 하나,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는 거의 안 보이게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꼭 넣어주세요. 안 넣으면 진짜 비어보여요, 아트가. 해준 다음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트위디 블랑보다 컬러의 비율이 더 많다 할 때는 무조건 실키탑으로 마무리, 그리고 트위디 블랑의 비율이 더 많다 하면은 실키탑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화가 됐으면 이제 가로 체크 들어갈게요. 중간부터 요것도 브러쉬 눕히지 말고 요 앞머리만을 이용해서 그래야 여기 밑에 있는 질감을 다 가려버리지가 않나요. 그리고 위에 부분도 밑에도 해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 같은 색상으로 라인을 이제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게 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슬림 라이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사이에 쭉.
그때도 어차피 밑에 질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막 꽉꽉꽉꽉 채워서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어진다라는 느낌 정도까지만. 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키탑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얹어주시고, 요 말랑말랑한 우리 그라데이션 할 때 쓰는 스펀지로 톡톡톡 전체적으로 두드려주세요. 질감을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그냥 요 스펀지에다 젤 스타터 묻히셔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트를 할 때는 컬러를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허니버터. 원고하고 경화하겠습니다. 글리터는 이렇게 두 개. CL02 스노우볼, CL08 미스티 블루예요. 1:1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다른 텍스처젤 플러피 비주 도포하도록 할게요. 자, 컬러 위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도 컬러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베이지 시럽이 톤 정리를 싹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컬러에 올리든지 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플러피 비주 도포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섞어줄 거예요. 옷감에 섞여 있는 그 트위드 원단에 섞여 있는 그런 금사처럼. 1:1로 믹스를 하고, 진짜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군데군데 보일 수 있도록 도포를 해주세요. 요렇게 요정도만 경화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슬림 빌더로 한번 글리터 오버레이 해주고 실키탑으로 베이스 컬러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슬림 빌더는 묽은 클리어 젤이기 때문에 아주 얇게 오버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슬림 빌더로 오버레이하고 경화. 그 다음에 실키탑.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컬러는 탑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트위디 블랑이 올라가는 건 따로 탑을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경화할게요. 그 다음에 실키탑에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페이퍼도
버터로 닦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트위디 블랑 얘도 꾹 누르지 말고 앞에 머리로만 이 브러쉬 결을 만들어주면서 체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쪽이 조금 넓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라인 정리해주고 얘도 마찬가지 옆면에 꼭 들어가야 돼요. 다 브러쉬 앞에 세워가지고 체크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까지 꼼꼼하게 도포 해주시고 변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브러쉬 앞머리 쪽으로만 사용해서 그리고 얘가 트위디 블랑은 투콧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원콤 원콤씩 하니까 얘도 아까 컬러로 한 것처럼 여기 가운데 부분이 진해져요. 가운데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그리고 트위디 블랑으로 시술하셨을 때는 마지막에 고객님한테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냐고 꼭 확인을 해주세요. 꼭 확인하시고 여기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면 여기 그냥 샌딩 처리 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유지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체크 전체적으로 됐으면 경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밑에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로 사용했던 컬러를 다시 한번 라인으로 그려줄 거예요. 허니버터 덜어주고 아까랑 했던 방법은 똑같아요. 같이 라인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미경화만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술하고 나서 여기 끝부분 샌딩 꼭 처리해주시고요. 불편하신 데 없는지 꼭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